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벽창호 같은 경우를 보죠. 말을 해도 전혀 공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 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설교가 전혀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아예 지금 주보만 계속 밑줄 치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핸드폰 들어가서 문자나 보고 있고 그러는, 안 들려.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나와 관심 없는 얘기를 해. 나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들을 이유도 들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대학원생들이든 학부생들이든 제가 매시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설교할 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원고 만들어 갖고 가서 원고 읽지 마라. 너희들 하고 싶은 말 가서 하고 오는 게 설교가 아니고,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들리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 듣고 싶냐고 물어봐서 들릴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빛도 좀 보고, 성도들의 표정도 보고, 성도들의 거림거리도 좀 봐서 얼마나 심이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지, 그 성도들의 입장과 형편을 살피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들리는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그래서 설교가 목사들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미소워요. 진짜 미소워. 그래도 우리는 이게 검은 마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언젠가 성도들이 얼추 검은 마스크 딱 쓰고 이러고 있는데 미소워. 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실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양식이고 능력이고 축복일까? 내 설교가 저들의 가슴에 저들의 귀에 들리고 있을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받는 사람들은 말이 다르다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도 다르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애터미 면목 한마음 센터 이름이 훌륭하더라고요. 한 마음이 들어가면 대부분 성공하거든요. 아멘 안 할게요. 센터에 이제 확장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딱 갔어요. 갔더니 뭐 많은 글귀들을 딱, 정말 많은 그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애터미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아주 신앙이 돈독하신 분이에요. 막 완전히 미쳐있더라고. 그 회장님에 대한 그 신뢰와 존중이 미쳐있더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대. 야, 근데 내가 그때 기분이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왜냐면 나하고 그분이 주장하는 메시지하고 얼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나,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났나, 같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열정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메시지를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보통 그 기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지 않고 없는 데에서도 가능성을 찾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제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기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여태껏 그 애터미 사업이 뭐 지금도 곳곳에 센터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 보니까 발전하고 번성하고 있다면, 역시 그분도 희망의 메시지, 가능성의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 같을 수밖에 없다. 복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일이 잘 번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생각이, 표현이 같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성공했다는 평가를, 그 성공의 평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했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당장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 부정적이지 마세요. 삐딱하지 마세요. 비판적이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